예, 국제무역론 제6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케이스로 앞전에 제5강에서 설명했던 그런 무역의 종류들 이제 하나하나 나열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음은 똑같습니다. 중개무역, 중개무역, 그죠? 영어 발음은 틀리죠. Merchandising Trad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erchandising Trade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그죠? 제3국의 물건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국의 중개업자가 수출업자의 대리인으로 개입하여, 그죠? 수출업자의 부탁을 받고, 당사자 간의 거래가, 당사자 간이라는 것은 수출업자와, 그 다음에, 그 수출입업자, 어떤 수출업자든 수입업자든 누구든 한 사람을 대신해서, 상대방하고, 그죠? 서로가 이제 연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상대방이 거래하도록 하고 그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제 그런 형식을 우리가 중개무역, 즉 merchandising trad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이어그램 보시면 3국의 중개업자가 그죠? 수출입업자, 수출업자든 양자의 대리인으로 개입해서 당사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개 수수료만 취득하는 무역의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중개국, 즉 한국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중개 무역 거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있고 수입국의 수입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 간에 대금도 직접 주고받고 물건도 직접 주고받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죠? 이 수입 이러한 수출입에 대해서 merchandising trading에서 중개업자는 양측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피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merchandising trad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merchandising trade는 우리가 이거 수출 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수출에 공헌하지만 이 소유권이 물건의 소유권이 중개업자한테 오지 않는다는 특색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출 실적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중개무역 거래자는 쌍방으로부터 수출과 수입을 주선하지만 결국은 수수료만 받는 형태다. 그죠? 수수료만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출로는 잡히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형태로서는 우리가 발음은 같습니다. 한국 발음은 중개무역 똑같습니다. 근데 영어 발음으로는 intermediate trade 이렇게 됩니다. intermediate trade는 제3국 간 중개 무역입니다. 그래서 제3국 간 무역이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하는 merchandising trading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그죠? 그 자기의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한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권으로 취득해서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아직 세금을 즉 수입세를 지급하지 않는 구역을 우리가 보세구역이랍니다. 그것은 뭐 국내의 어떤 창고에 보세 창고에 들어와도 그것은 이제 보세 구역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에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 즉 자유무역지역, 그죠? 이외에 국내 반입하지 아니하고 뭐 제3국으로 수출하든 하여튼 이거는 반입 없이 뭐 배에서 바로 이렇게 가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서 결국은 정식적으로
소유권은 이전에 왔으나, 소유권 이전에 왔으나, 이것을 정식적으로 반입은 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두거나, 또는 보세구역 외 자유무역지역에 두거나, 아니면은 일단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도, 그죠? 제3국으로 수출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intermediate trade, 즉 중개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일단 수출업자와 예를 들어서 중국과 그 다음에 수입업자 일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두 나라 간의 거래를 아까와 같이 중개무역 거래자가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수입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은 어떻게 하죠? 수입은 누구에게? 이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중개무역자는 구입은 중국에서 구입을 해서 이거를 이제 중개국으로 싣고 옵니다. 그죠? 싣고 와서 보세구역이나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 외에 허가된 장, 그죠? 보세창, 뭐 이것도 보든 무슨 창고들이 많죠? 보세창고들, 그죠? 이런 데 두고 있다가 이것을 다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보세구역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환적을 해서 배에서 다른 배로 다시 갈아타서 바로 이제 그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러한 경우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제3국 간의 거래를 할때 이것을 intermediate trading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물품을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물품을 바로 중국에서 직송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직송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들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merchandising trade하고 그다음에 intermediate trading을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소유권을 이전하느냐 입니다. 소유권. 결국 소유권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merchandising trading에서는 중개업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확보하지 않습니다. 즉 소유권은 각자의 소유권으로 놔두고, 수출업자의 소유권으로 두고, 이 중개업자는 단지 중개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의 결제도 당사자 간에 하고, 물건도 당사자 간에 주고받죠. 자, 근데 인터미디어트는 이것은 중개업자가 자기의 소유로 물건을 일단 구입해서 이것을 보세국에 두던가, 아니면 무역 자유 지역에 두던가, 아니면 바로 배에서 환적을 하던가, 아니면 때로는 바로 보내기 하던가,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제3자에게 이것을 다시 되파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이전을 가져왔느냐, 그죠? 소유권의 이전을 가져왔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건, passing through transit trade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물품이 수출국에서 출발해요. 제3국을 경유하여 어떻게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경우, 통과국 입장에서 볼 때, 제3국 무역업자가의 개입이 없는 점에서 중개무역과 차이가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제3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특정한 지역을 지나간다는 것뿐입니다. 지나간다. 특정한 지역을 트랜짓한다. 이런 이제 의미만 있는 거죠. 패싱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가 있고, 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누군가, 이 통과국에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단지 통과금은 통과하고 통과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물품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인도를 하는데 이 인도를 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이 중간에 있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 앞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스위스 같은 나라가 surrounded 돼 있죠.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주변국들이죠. 옆에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통과를 해야지 그 물건을 스위스 물건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 스위스가 수출하는 그죠? 그런 이제 상품에 대해서 수출하는 양만큼 어떤 세금을 부과해서 그 이득을 가지는 것, 그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이렇게 이제 통과 무역, 즉 passing trade 또는 transit trade에서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당사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제3국이 여기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통과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제 이 정도까지만 알면은 이제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다음은 스위치 무역인데요. 스위치 트레이드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상품도 수입국으로 직접 이동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금 결제가 제3국의 무역업자, 제3국의 무역업자를 우리가 스위처라고 합니다. 개입시켜 경하거나 또는 제3국의 결제 통화나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스위치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물건 바로 갑니다. 수입국으로. 자, 근데 수입국을 결제를 해야 되죠. 이 결제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3국에서 제3국 업자에게 전달을 하고 이 제3국 업자는 수수료를 받고 이것을 다시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스위치 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위치 무역은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제3국 무역업자인 스위처가 수수료를 받고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형식이죠. 그죠?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위치 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트 트레이드입니다. 바트 트레이드는 말 그대로 물물 교환입니다. 즉 하나의 수출 계약서에 의해서 수출입 거래를 1대1로 교환하는 것. 즉 바트, 그 말 그대로 물물 교환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출을 어떤 무역업자가 한국에 있는 무역업자가 외국에 있는 무역업자하고 수입 계약을 맺고 물건을 인도하면 여기에서 똑같이 이 사람도 뭡니까? 물품을 즉 돈의 거래가 없다 이 말이죠. 무한. 즉 거기에 해당하는 일정한 그 값에 해당하는 뭐 수출 가격에 해당하는 일정한 물건을 인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답시다. 어떤 나라에서는 옥수수가 많이 나고 어떤 나라에서는 쌀이 많이 난다 합시다. 그러면은 보통 옥수수 1kg에 얼마, 그럼 쌀 1kg에 얼마가 되겠죠. 그죠? 그럼 쌀 몇 kg가 갔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옥수수의 양이 결정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맞바꾸는 형식. 그걸 우리가 바트 트레이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무한 거래죠. 무한이라는 것은, 돈의 거래, 즉, 외환의 거래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외환의 거래가 없었다. 그죠? 그래서, 무한 거래에 의한 트레이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상무역입니다. 구상무역은 영어로 앞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compensation trade. 그죠?
compensation trade는 제3국죠. 자, 그래서 대형 수입 의무를 제3국 증가할 수 있는 거래다. 즉 하나의 수출입 계약서와 하나의 신용장에 의한 수출입 거래다. 즉 환거래가 이거는 발생합니다. 그죠? 그거는 발생합니다. 위하고 틀리.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수출을 하는 무역업자는 수입국에 물품을 인도해 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당연히 물품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영수를 하겠죠. 그죠? 대금을 받겠죠. 그죠? 대금을 받겠죠. 그럼 요까지는 이제 환거래가 발생한 겁니다. 유환이죠. 그죠? 자, 그런데 수출국의 무역회사가 그죠? 다시 수입국에게 수입국으로도 물건을 뭡니까? 인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수입국은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죠?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바로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다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구상무역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물물교환 barter trade는 거의 어땠습니까? 1대1로, 그죠? 100% 서로 간에 뭡니까? 교환을 하는 거죠. 그죠? 수출 가액의 거의 100%를 수입 가액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물로서 그대로 우리가 그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요거는 그 환거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받는 게 없죠. 그런데 이제 구상무역은 어떤 종류의 대형 수입입니다. 일정한 구입액에 대해서 크게 상응하는 일정한 부분의 뭡니까? 대체, 그죠? 대형 구매를 이야기하죠. 그죠? 이제 근데 그것이 이제 100% 이러지 않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구상무역이다. 일정한 비율만큼을 다시 수출한 만큼 수입해가는 것. 그죠? 그것을 우리가 compensation trade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물품 인도되고, 그 다음에 대금을 받고, 그 다음에 물품을 다시 인수하고 다시 대금을 지급하는, 그죠? 결국은 이렇게 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그 대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결국은 100% 1대1로 트레이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대형 구매가 되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바트하고의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품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죠? 그럴 때는 여기에 환거래, 즉, 유한, 물품의, 즉, 환거래가 발생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환거래가 같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100원어치를 샀는데 100원을 똑같이 사주지 않고, 그죠? 70원에서 80원에서 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구상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퍼처 대형 구매입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비슷한, 그죠? 구상무역의 형태인데요.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 내에 대응 수입하는 거래이다. 그죠? 수출 계약서와 수입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고요. 두 개의 신용장이 발행되는 두 개의 독립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대형 구매는 카운트 퍼처는 돈이 오가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수출업자가 한국에 무역업자와 외국의 무역업자가 있는데, 이 무역업자들은 수입 또는 수출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수입 또는 수출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죠. 수입 또는 수출했을 때, 일단 수출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수출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수출금에 대한 대금을 영수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수입업자는 물품 구매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했고,
환급의 발생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100% 1대1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고 결국은 여기에는 결국 환급에 의한 발생이 즉 대금의 지급이 유한한 그죠? 즉 돈이 왔다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응 구매다. 대응 구매나 compensation purchase나 뭐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 일정 기간 내에 수입 대응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수입 대응하는 형태를 우리가 대응 구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Industrial Cooperation, 산업협력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Buyback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합니다. Buyback이라는 것은 다시 되살아간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어떤 수출국이 Plant라든지 이러한 산업설비, 그죠? 또는 기술생산, 그죠?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시 어떤 수출 대금만큼 회수해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산업 설비를 해주고 그 설비의 수출 대금을 거기서 생산되는 수입품으로 다시 가져가는 형태죠. 그것을 우리가 바이백 프로그램,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은 한국에 있는 무역업자가 외국에 있는 무역업자에게 산업설비 또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돈을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한 산업설비 또는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시 수입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앞서 이야기하는 제품 판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합탁투자라는 것은 수출업자가 자본에 차변해서 판매량, 판매망을 제공하고, 그다음 수입업자와 합작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무역업자가 자본 참여, 판매망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무역업자가 대금 영수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자본 참여, 판매망 제공 등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대략 이제 그한 내부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구상무역이라는 것은 일정함 서로서로 맞바꾸는 무역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은 이제 좀 세분하게 거의 100% 물물교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일정 부분,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우리 구상무역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테두리에서는 연계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그 다음에 대응구매, 그죠? Count purchase. 그 대응이란 것은 이것도 연계무역이죠. 사간만큼 또한 뭡니까? 그
저 판만큼 구입해가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산업설비 같은 것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 그죠?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총칭해서 연계무역이다. 결국 이제 연계무역이란 것은 보통의 경우에 이런 후진국에서는 외환 보유고,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외환, 즉 달러나 이런 결제 수단이 많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해 오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 물품 또한 수출해서, 그렇죠? 동시에 자기들이 사오는 것만큼 수출을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계무역이란 것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제 아주 그좀 뭐라 그럽니까? 그좀 상세하게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좀 자세하게. 자, 연계무역은 요 종합해서 물물교환이 있고 구상무역이 있고 대응구매가 있고 산업협력이라는 요네 가지, 주로 요네 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돈이 오가는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을 열었을 때, 그 다음에 돈을 갚는 방법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의 어떤 수입한 만큼, 그에 대응하는 수입과 수출이 얼마만큼 쌤쌤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대응 수입 기간, 즉, 우리가 그것을 연계해서 구상하는 그 기간, 그죠? 그 기간을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수입하는 의무를 제3국이 그걸 대신해 줄수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출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만큼도 수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수입하는 것을 우리 국가가 아닌 상대방이 아닌 다른 제3국이 수입하도록 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한 것이죠. 그죠? 자, 일단 요 부대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